유사투자자문업법상 개인과 1대1 상담 등은 법적 제한, 자문업법 위반에 걸립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리딩방 피해를 막기 위해 우선 온라인 양방향 채널 이용을 막기로 했다. 카카오톡을 통해 업자와 가입자자가 서로 대화하며 자문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더라도 가입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알림톡 등의 방법으로만 운영해야 한다. 특히 1대1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양방향 채널을 사용할 경우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보고 처벌한다. 다만 이런 내용은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적용된다. 자, 이게 얼마 전 기사인데요. 자, 아직까지 유사투자자문업체, 즉 주식 리딩방 또는 증권 전문가는 카카오톡 사용이 아직까지는 합법이에요. 하지만 조만간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서 발의가 되면 단톡방이나 양방향 채널 이용이 불가능한 거죠.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우리 후배님들 가지고 계신 종목, 보유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유사투자 자문 한경화호나 여러분 전권방송 보면 전화로 질문하고 방송으로 상담하는 거, 즉 1대1 자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시청 가능한 거니까 1대1 자문업 해당 안 되니까 우리가 항상 주식 방송하면서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보유종목 상담하는 시간 이번 약속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16만원 매수가 3000주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풍제약 같이 볼게요. 자, 신풍제약 16만원입니다. 지금 63,600원이다. 와, 16만원 사셨으면 언제 사셨을까요? 제 기억에 20만원까지 간 걸로 기억이 나는데 20만 1500원이네요. 214,000원 최고가고 16만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매수 시점이 날아갈 때 또는 이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마 저 질문 주신 분은 신풍제약을 일단 16만원이다. 그것도 3,000주다. 돈이 얼마예요? 약 5억 돈이네요. 그리고 10만원 정도가 손해보고 있나요? 5억 정도 돈이 날아갔다. 그죠? 어떻게 이야기 될까요? 일단 저 질문 주신 분은 이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신풍제약이라는 게 피라맥스가 긴급 승인이 되었다? 7월제로? 그럼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임상 이상 이제 실패가 나와 3상 진입하는데 뭐 어떤 회사가 또 별 조치를 다 털고 있죠. 일단 나쁜 회사라고 드는 게 왜 나쁜 회사 들었냐면 일단 블루들도 팔았고 자사주 팔았고 처분하면서 주가 빠지고 이때 결과 안 좋다고 알면서 파는 게 아닌가. 그나마의 세력이 또 올리면서 이날 발표하기 전에 세상에 플러스 20%까지 급등했어요. 빠지는 거 보고 야 진짜 나쁜 회사다. 아마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신풍제약이 아마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매수 여기서 팔고 여기서 매수 여기서 팔고 여기서 매수 여기서 팔고 하다가 어떻게 여기서 매수해서 2% 손절 딱 쳤어요. 물론 2% 손절 찍은 다음에 또 제가 복수시켜줬죠. 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급등주가 이렇게 급등 날아갈 때 절대 사면 안 된다. 내 거 아닌데 생각이 돼요. 자, 액세스 바이오 봐드릴게요. 액세스 바이오 급등할 때 못 팔면 어찌 됩니까? 뒤집니다, 뒤져. 그럼 이것만 이제 그렇나요? 에이드 칩스가 지금 얼마에 1110원 하죠? 이, 제가 비교드리는데, 2002년도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년 전이에요. 2002년 5월 31일로 돌아가볼게요. 이때 49,800원 했어요. 연봉 볼까요? 연봉. 월봉 볼까요? 월봉. 자, 지금이 얼마죠? 2021년 07월 30일. 자, 연봉 한번 볼게요. 이때 월봉을 보더라도 월봉을 237을 내볼게요. 이때 급등 나올 때 못 팔면 어찌 됐습니까? 그냥 죽었습니다. 우량주라 하더라도 초급등 나올 때 사람부터 물려요. 그래서 여러분 박셀바이오라고 아시죠? 박셀바이오도 세상에 한번 보십시오. 299,700원 급등 날아갈 때 산 사람 뭐 50만원 가니 100만원 가니 산 사람 어찌 됐습니까? 거지 됐어요. 지금 신풍제약이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급등나라를 다 샀다는 게 제일 문제고요. 앞으로 절대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뭐 어떻게 이야기 되나요? 일단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신풍이자 얼마까지 빠지느냐면 뭐 2만 원까지 안 빠질까요? 2만 5천 원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에 주가는 제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2만 5천 원 빠지지 지금 당장 팔아라. 그 이야기는 못 하겠네요. 왜냐하면 내려가는 주식 또 이런 반등이라는 게 나오니까요. 내려가는 주식 또 이런 반등이라는 게 나오니까요. 내려가는 주식 또 반등이라는 게 나오니까요. 지금은 이제 반등이 구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팔지 말고 한 7만 5천 원 선 나오면 이제 마지막 기회다 하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20% 더 올라가면 뭐 한 방에 다 워낙 매수가 비싸니까 정리 못 하겠지만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앞으로 주식 오를 때 상장 폐지 될 가능성 없는 기업 중에서 한 번도 작전을 안 해본 기업을 고르세요. 이미 작전해본 기업 절대 고르면 안 됩니다. 자, 대한약품이라고 있어요. 대한약품 과거 제가 이게 기업 탐방관 회사거든요. 10년간 한 번도 작전 안 한 기업이 결국 땡겨 먹었다고요. 메디포스트라고 있어요. 카테스텝. 이거 상장 오는데 한 번도 급도 안 한 기업이 땡겨 먹었어요. 저 2011년 12월 28일 가볼게요. 자, 한 번도 급도 안 한 기업 땡겨 먹었어요. 에피슨도 마찬가지. 주식이라는 게 한 번도 안 땡겨 먹은 기업은 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2021년 07월 30일 가령 엠벤치 투자 한번 봅시다. 어차피 중기적이기도 하죠. 제가 한 150만 주 가지고 있다가 재개되면서 장으로 산 거니까 첫날 다 팔았거든요. 그 다음 쭉 하고 있는데 월봉 보면 이 회사는 2000년 이상 한번 작전한 기업이 없죠. 흔적이 없죠. 연봉을 보더라도 이 회사는 땡겨먹은 게 없어요. 그럼 이 회사 상장 폐지만 안 되면 누군가 작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런데 신풍제약은 이미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신풍제약 세력이다 가정하십시오. 그럼 가정 이게 몇천억 정도 움직일 세력인데 21만 원에 물린 개미, 16만 원에 물린 개미를 다 살려주려고 주가를 올리겠습니까? 글쎄 그건 아니다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소절치기 힘들어요. 왜? 임박해서 빠졌으니까 반등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견디시다가 아, 7만 5천 원선 넘걸랑 매도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힘내시고요. 자, 동성제약을 10% 비중 가지고 있고 매수가가 13,000원이다. 같이 볼게요. 자, 동성제약을 13,000원 사셨다는 것은 아마 올라갈 때 사가지고 못 팔았던지 아, 내려올 때 눌림목이다 보고 들어갔다가 손절을 못 친 것 같아요. 그죠? 그래, 13,000원 가격. 이 13,000원 가격은 저항선을 작용하고 있죠. 주봉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작년에 3월 달에 어떤 주식이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바닥 쳤고 올라갔는데 역시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올라간 거죠. 월봉을 보면 이미 동성제약은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신풍제약 똑같아요. 한 번도 작전 안 한 기업이 빼먹으러 온 거예요. 이 회사는 뭐하다 이미 빼먹었다는 거예요. 뭐 49,300원짜리 얼마까지 9,550원 빠졌고 일봉상 보면 여기 지지라인이 깨졌다는 거예요. 깨져서 머리까지 기술적으로 내려갈 수가 있느냐 보시면 9,530원이니까 작년의 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작년 저점의 상반권까지는 지지가 돼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동성제약이 지금 보면 세력이 들어오기 힘들죠. 왜 이게 들어오기 힘듭니까? 잔챙이 세력이나 조막수는 들어올 수 있어도 단점이 바로 뭐다? 거래량이 지금 급감하고 있어요. 동성제약이. 그렇지, 14,000원 기다린다. 글쎄요. 이거는 뭐 기다려도 한 번 더 14,000원 갈 수 있다고는 보여요. 왜 회사 그렇게 허덕하거나 개잡주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한 번 더 14,000원 갈 수도 있지만, 이걸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일단 저는 이제 너무 손해 크니까, 빠져나오려고 타임 잡는다고 그러면 얼마? 한 7,000원 정도가 내려오면 물을 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이건 아주 보수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시세가 올라가기 힘들지 않나. 뭐, 그래 보입니다. SG 글로벌 4,130원 볼게요. 역시 SG 글로벌 1번 보면
올라갈 때 이제 급등을 못 하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거 올라갈 때 우리 무슨 가격입니까? 상승 1파, 2파, 3파가 나와서 보통 3파도 나오면 제껴야 되는데 못 제꼈다는 문제고 지금은 바로 직전 고점이 저항선이 이 직전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뀔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거는 한 2,800원 정도면 물을 타라, 좀 견디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네오토 12,500원 볼게요. 네오토 12,500원도 아마 올라갈 때 이때 사가지고 손절을 못 친 것 같아요. 지금 상담 주신 분은 급등주가 올라갈 때 사가지고 그리고 급등주 올라갈 때 샀다는 것은 단타로 들어왔을 건데 깨지면 손절할 줄 알았는데 손절을 못 친다 이거예요. 못 치니까 이제 받는 날 또 정리 못 할 거고 본전 안 하니까 다시 내려갈 거다 이 말이에요. 무처럼 SG글로벌처럼 내려갈 수가 있고 또 뭐처럼 동성제약처럼 첫 내려갈 수가 있겠죠. 왜 단타로 들어왔으면 내가 상가 이후에 눌리면 들어왔다 반대가 안 나온다 무조건 매도 쳐야 되는데 5% 3% 손절을 못하니까 이렇게 30, 40% 손절 나가지고 손해가 나가지고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게 단점이네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라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동성제약은 추세는 하방 추세지만 지금 이렇게 손해가 어떻게 팝니까? 회사는 계좌주는 아니다. SG글로벌 역시 급등하다 올라간 듯이 손절을 못 치는데 SG글로벌은 테마 관련 이것도 바닥을 바빴게다가 빼먹은 주식이에요. SG글로벌은 나름 계좌주예요. 네오토가 신규 상장됐다가 빼먹었다가 빼먹기 시작했는데 그나마 신규주에서 아직까지는 세력이 한번 남아있을게 이건데 절대 14,450원 근처나 이것도 이걸 손질 감 잡을래요. 들고 와다가 지금 만백 플러스 나오는데 이 9,000원이나 선이 깨지면 가감마 손질 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때 손질 못 치면 6,000원, 7,000원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9,000원 지지가 되면 더 올라가든지 일단 제 생각이 그렇고 재무제표 분석, 저 기본주 분석은 안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차트만 분석했고 대충 제 주식받아 존재를 했으니까 계좌주도 아닌데 아는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일단 SG글로벌, 네오토, 동성제약 다 나름 회사는 괜찮아요. 세 개 중에서 그나마 회사 안 좋은 게 뭐다? SG글로벌이 그나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 하이트진로홀딩스 -10%다 비중이 9% 가지고 계시네요. 하이트진로홀딩스는 홀딩스 유비가 많이 올라갔죠. 예전에 같이 1번 볼게요. 저 하이트진로홀딩스 우선주를 보시면 우선주는 한 번씩 이 잡세력이 해먹으러 와요. 2019년 코로나 이전에도 잡세력이 얼마까지 해먹었습니까? 7천짜리를 4만원까지 땡겨먹었고요. 코로나도 땡겨먹고 가장 최근에도 땡겨먹었어요. 그리고 우선주는 잡세력이 땡겨먹죠. 본주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 일단 유보율이나 회사 기업 가치는 상당히 좋은 회사예요. 근데 오버밸류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일봉사를 보시 추세는 뭐다? 하방 추세예요. 올라갈 때 시부작 갔다가 추세 이탈될 때 어디서 매도 쳐야 되는가? 보통 20일서 깨질 때는 잘라줘야 됩니다. 추세가 이탈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라야 되느냐? 지금 자르면 또 올라갈 것 같다, 그죠? 일단 손절가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14,500원 정도 손절가만, 즉, 14,300원, 100원. 이 정도 깨지면 무조건 팔아야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손절가는 항상 이때까지 왔다, 안 왔다? 왔다. 왔을 확률이 크다. 생각되면, 15,500원이라도 팔고 나가는 게 낫지 않나? 막, 그래 보이고. 일단 추세는 좀 안 좋아진 추세죠. 그래서 여름 장이고 또 쉬어가야 되는 장이니까 5일 안에 매도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의견입니다. 삼성전자의 일봉이에요. 그리고 주봉이고요. 그리고 연봉입니다. 1992년부터 2021년 약 30년간 몇 배 올랐는 거 보십시오. 30년간 이렇게 올랐던 종목이 또 앞으로 더 간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조정은 나오겠죠. 조정 나오더라도 얼마 전 쳤던 96,800원이 제일 고가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뚫을 수도 있겠죠. 아무리 우량주라도 고점에서 반토막은 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증권회사에 입사했을 때 삼성전자 그때 액면가가 5,000원이었고 그때 이거 한만 몇천 원 정도인 것 같네요. 삼성전자에 대한 상담과 분석은 글쎄요. 대한민국 전 경제를 다 봐야 되는데 자 일단 말씀드린 것은 이미 삼성전자는 초급등했다. 앞으로 제2의 삼성전자는 가치 투자를 잡는 게 낫지 않나. 그런 기업이 과연 있을까? 퀘스트마크 달고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그럼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고점에서 잡은 개미들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본다고 그러면 2020년 당시에 6만 2천짜리가 결국 3만 2천에 빠졌고 아무리 삼성이 좋은 우량주라 하더라도 급등 나가면 다시 뭐 했다 빠졌다 이게 중요하고요. 또 예전에 보더라도 6만 2천짜리가 4만 원까지 반토막은 났다 이게 있고요. 또 그전에도 5만 7천짜리가 3만 6천 원 빠졌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상담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이런 건 잘못 어설프게 상담했다가 이 좋은 주식 팔아가지고 계좌주 들어오게 하는 멍청한 전문가들 많거든요. 일단 삼성전자는 참 좋은 기업인 거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팔고 뭘 해라.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수는 제가 뭐라 하던가요? 항상 여름장 안 좋다. 7월 중순 이후로 주식에서 돈을 빼는 게 낫다. 현금 비중 높이는 낫다라고 눈에 말씀드린 것 같고, 들어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종합지수 3200인데, 2500까지 빠진다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얼마까지 빠질까요? 7만 원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78,600에서 7만 원. 삼성전자 12%밖에 안 빠지지만 다른 종목은 몇 프로 빠질까요? 30% 평균 빠질 거예요. 삼성전자 10% 빠지면 다른 종목은 30% 빠집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것은. 삼성전자 살때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그때 왜 샀죠? 가치 투자하려고 산거 아닌가요? 그 삼성전자 가치가 없어졌나요? 설마 삼성전자 단타 치려고 산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YIK10봉이에요.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 일단 1700원까지 빠졌다가 최근 올라오고 있고, 이 주식 사상 최고가는 8000원 되죠. 올 초에 8000원 살짝 갔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끝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더 상승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 당장은 단타는 될 수가 없죠. 왜 그래야만 적으니까. 일단 들고 가보시려 해볼 것 같고 싶고요. 캐몬도 봐드릴게요. 캐몬 매수가 5,100원 20% 물려있다. 일단 캐몬도 역시 코로나 관련 때문에 초급등 나왔잖아요. 항상 다른 분도 한번 잘 보십시오. 상승 1파, 2파. 3파 나온 주식은 대개 들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그때도 고통 시작돼요. 일단 하락 1파, 하락 2파. 한번더 남았네요. 일단 한번더 하락을 경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코리아 에셋 투자 증권 상담 들어볼게요. 일단 이거는 급등주예요. 단타를 활용해야 됩니다. 오늘 16,300까지 갔거든요. 지금 이제 16,300원이고 오늘 현재 가창 보면 17,600까지 급등했어요. 꼬리가 쭉 나왔죠. 그럼 이거는 한 3, 4, 5일 안에 일단 정리를 조금씩 하시는 나아요. 가장 최고점 2150이 돌파되는 건 내가 조금 남겨놓고요. 일단은 올라갈 때마다 10% 비중, 20% 비중 매도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에셋 벤처 투자 30% 비중, 9,500원이 매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9,500원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 사서 수익 나는데 못 팔았던지 또는 내려올 때 사가지고 손절가를 못 지켰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상장되고 난 뒤에 1,560원까지 빠졌어요. 신규주도 뭐든 이간 작전을 나름대로 세력이 한 번도 안 해먹은 때안탄 기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라니까 상승 1%밖에 안 나왔거든요. 조정 나오면 한번더갈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때 100일 안에 한번더 전고점 10,000원 이상 갈것 같으니까 홀딩 권유드리겠습니다. NS가 30% 비중인데 15,000원대라고요. 참. NS 같은 경우에 이제 월봉을 한번 빼먹은 주식이에요, 일단은. 왜? 월봉서 한번더 급등 안 하다가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7천짜리가 땡겨버렸거든요.
다시 1550원인데 일단 빼먹은 기업이다. 이게 중요하고요. 일단 이게 301선 위에서 노는 게 정배열인데 지금 뭐로 가고 역배열로 가고 역배열로. 그래서 이걸 반등 나올 때 매도가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12월 매수가 1700원. 자, 한번 상승 나왔고요. 한번 또 나왔거든요. 눌림목이죠. 한번 더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저 손절가 8500원만 잡고요. 일단은 11000원 이상 가면 매도 치겠다. 이게 좋아 보입니다. 저 LP성은 제가 우리 중기주였죠. 6000원대 추천했는데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23850원까지 갔어요. 매수가 17100원이고 10% 비중이다. 자, 주봉과 주봉을 보면 한번 빼먹었어요. 아직까지 못 빼먹고 있죠. 두 번 반등 나왔고. 그럼 이게 자빠질 것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 우주항공주 끝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주항공주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재료가 남아있고,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우리나라 달나라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LP성은 23,850 고점이 될 수가 없다. 더 올라간다. 그래서, 저 빠질 수는 있을 거예요. 왜? 최악에 빠지면 저는 12,000원 봐요. 12,000원까지 빠져도 신경 안 써서 생각하고 들고는 났습니다. 자, 이상 제가 종목 상담을 쭉 드렸는데, 기술적 분석만 드렸어요. 그리고 재무제표 보고 싶다. 그 다음 지분도 보고 싶다. 대주주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싶다. 이런 것도 종목 분석 필요하거든요. 그 다 묶어서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전자공시 시스템 다터라고 쳐봐요. 나와요. 그 회사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AP위성을 넣어볼게요. 그 사업보고서, 그 다음에 재무제표 어떻게 보는가 방법 가르쳐 들어볼게요. AP성 치면 공시가 쭉 나와요. 나오면서 분기보고서도 나오고 다 나와요. 최근에 이제 임원주요주주 특정정권 등 소유사항 보유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클릭해 보면 대주주 지분도가 나와요. 대주주 지분 여기서 보면 장래 매수가 있고 정렬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이거는 참고서 한번 보시면 되고. 저 사업보고서 한번 보아드릴게요. 좀 있으면 반기보고서 나오는데 볼 줄 아는 여러분은 사업보고서 클릭해보면 요약 재무정보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항상 보실 때 매출액 어떻게 되고 있는가. 10기와 9기, 8기 1년간 나온 사업보고서잖아요. 매출액 증가했나 안 했나, 영업이익 증가했나 안 했나 이거 좀 봐야 되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자본총계 이게 중요해요. 자본총계가 회사가 이제 영업활동 계속 할 수 있을는가 없는가, 잠식 있나 없나 보는 거거든요. 이게 증가했나 안 했나 볼 필요가 있고요. 주주에 관한 사항, 뭐, 최대주 지분율, 유장수가 21% 지분을 주 가지고 있죠. 아, 몇 프로 가지고 있다. 임원을 클릭하면 유장수가 나이가 몇 살이고 대학을 어디 나왔나 이런 거 볼 수가 있어요. 유장수는 1952년생이고, 52년생 영띠죠. 320만 주 가지고 있고, 한국과학기술원에 기계공학 박사로 있었고, 과거 항우연에 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앞전에도 재무제표 보는 방법 강의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참고삼 이렇게 좀 사업보고서, 또 분기, 반기 보고서 정도 보고, 기본적 분석, 즉 회사의 재무 분석도 할 줄 아시라 이렇게 영상을 드릴게요. 자, 종목 상담을 주신 분들 많은데 제가 일단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몇 명 모아서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다시 또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일요일날 다시 또 묶어서 상담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가입니다. 펠! 석!